사진도 친하니까 뭔 사이냐. 뭐 예쁘니까 몸에 좋으니까 다 됐네. 네, 이 사진은 뭐 이거는 좀 사진을 따다닥닥 해서 바로 그냥 꿈이란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 패션하우스 주인장 정대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예쁘고 몸매 좋고 막 화려한 막 이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쵸? 과연 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얼굴 예쁘니까 몸매 좋으니까 다 예쁘고 다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쁘고 몸매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코디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신경을 쓰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오늘의 주인공은 저랑 좀 되게 친한 여성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되게 어리지만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키는 154에 45kg, 키가 좀 아담한 편이고요. 나이는 29살인 거 감안하세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목폴라 시스루 상의에다가 이제 검정 부츠를 신어줬고요. 그리고 밑에는 중청 바지 스키니하게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목걸이 정도 하나 찼는데 또 보면 안에 이너웨이도 검정색으로 가졌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스루에다가 데님 그리고 하이 부츠 이런 매칭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은한 노출, 과한 노출이 아니라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파티 이런 데 또 참석을 한 사진 같은데 겨울에 파티를 참석할 때 요 정도의 어떤 딱 시스루와 섹시하면서도 굉장히 본인의 어필 살리는 것 같은 이런 코디를 해줬어요. 그때 저 몸매 좀 다 잘 어울리지 않은데 정말 몸매가 좀 다 잘 어울릴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은은한 시스루 목폴라를 입어주면서 거기에 과하지 않은 악세사리 하나만 했습니다. 귀걸이가 없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부츠를 신어주면서 작은 키를 되게 크게 해줬고요. 최대한 본인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이렇게 가려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탈색머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메이크업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하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준 거, 이게 첫 번째로 이 친구가 노력을 굉장히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뭐 데일리 룩이라기 보다는 뭔가 촬영, 뭔가 이 TPO에 맞는 의상 같기도 해요. 뭐 보면은 이제 하운즈투스 체크 셋업을 입어준 것 같습니다. 이 딱 그리고 밑에는 저런 이렇게 스타킹, 망사 스타킹, 뭐 페이즐리 패턴이 들어간 이런 스타킹을 신어준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보면 또 저 너무 과해요. 막 저런 거 어떻게 입으면 이러는데 사실 저도 생각하기에는 살짝 스타킹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어떤 장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살짝 글래머스러한 어떤 본인의 바디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투피스로 가져가 주면서 본인이 예쁜 어떤 목선이라든지 어깨 라인 그리고 상체에 어떤 포인트를 쏟아주면서 전체적으로 단점을 가려줬다. 뭐 이런 느낌? 보면은 그래서 이 친구가 옷도 굉장히 되게 튀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악세사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힘을 줄 땐 주고 뺄 땐 뺀 건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냥 대충 입은 게 아니야.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친구가 저랑 친하긴 하지만 이게 앉아서 사진 보내면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앉아서 보냈어요. 서 있는 사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깝습니다. 일단 옷을 좀 보면은 그 니트에 들어간 스트라이프 패턴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오프숄더가 아닌 좀 특이한 오프숄더인데 그래도 또 색깔은 베이지로 과하지 않은 컬러 선택해주면서 밑에는 그냥 블랙진을 입어줬어요. 그래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다 조화로워 보이지만은 이 탈색머리가 굉장히 코디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너무 무난한 게 와버리면 머리카락 헤어가 또 튀기 때문에 적당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상의를 입어주면서 밑에는 또 블랙으로 깔아주는 은은하게 본인의 장점은 딱 보여주면서 단점을 가려주는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내가 단점과 장점 잘 알고 스타일링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야, 이 사진은 뭐 이거는 좀 저기 좀 또 이게 지인이기는 한데 살짝 조금 저기 뭐 이 맞냐 이거 뭐 패션은 패션이니까 좀 보면은 일단은 저기 뭐야 뭐 민망하네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친구가 이제 블랙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 알 수 있고 또 이제 비키니를 입었는데 또 일반적인 비키니가 아닌 이제 허리춤에 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줄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아우 민망해. 그냥 여러분들 남자분들 뭐 좋아하시는 그런데 어찌됐든 요거 요때도 보면은 또 과하지 않는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이미지에 잘 맞는 또 비키니를 골라줬다는 거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거 뭐 예 뭐 그렇습니다. 아 이런 거 야 이런 것까지 보내줬어 너 다섯 마디 이건 야 제일 민망하다 좀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잡혀 있는 옷들을 많이 입기는 해요. 그게 그만큼 또 이제 핏감을 살려주는 거라서. 야, 이거 뭐 입생 노란 가방을 하나 또 들고 있네. 역시 잘 나가는 인스타 인플루언서. 나 오빠 나나 좀 좋은 거 좀 챙겨. 뭔가 근데 사실 요거는 사실 저는 좀 비춥니다. 왜냐면 요거는 사진 각도에 따라 되게 몸매가 다른데 옆에서 봤을 땐 라인이 굉장히 잘 살지만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가지 않았나. 살짝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야 미안하다 나중아 미안해. 너 멋있습니다. 네 멋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머리 또 뿌염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하네 또. 내가 너무 칭찬만 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해. 뭐 애들 친하니까 뭔 사이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본인한테는 이 컬러는 좀 안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안에 탑 나시에다가 탑 나시가 아닌가요? 반팔이군요. 반팔에 위아래 셋업을 입었는데 저는 이런 거 잘 입었다세요. 약간 센 언니 같은 느낌? 근데 앞에 지금 손 너무 꺾여갖고 부러지겠네 손등이. 예, 일단 보면은 여태까지 봤던 거랑 좀 다르죠 무드가. 저는 좀 페미닌하면서도 좀 뭔가 이런 레트로한 어떤 스트릿이 좀 가미가 됐다? 뭐 이런 게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이런 스타일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센 언니 스타일인데 이런 게 이제 뭔가 바스트에 자신이 있는 여성분들이 이런 식의 연출을 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요거는 탈색의 무드가 다 살렸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만약 검정 머리였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었다. 하지만 컬러가 들어간 비니 하나 써줬다면 또 무드가 맞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사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렇게 올블랙에다가 여기 밑에 호피. 아까 봤던 그 첫 번째 사진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치마만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옷을 입을 때 매번 새로운 옷, 또 언제서 이러는데 내가 입었던 옷에서 뭔가 하나둘씩을 바꿔가면서 같은 무드지만은 다른 어떤 스타일로 입는 거. 이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게 보여지는 건데 아까 처음에 없던 목걸이와 치마 바꿨을 때 안 이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뭐 막 예쁘니까 몸에 좋으니까 다 됐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이 친구 이제 총평을 좀 해보자면은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죠? 체형이 진짜 잘 맞게 입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멋있고 예쁘고 옷잘 입는 사람들은 이렇게 입었을 때 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 이거를 중점으로 생각하고 옷을 입을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컨텐츠가 이제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후로 이 영상 이후로 막 집에서 핸드폰 보면서 난 언제 살 빼냐 난 언제 이뻐지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있고 인스타 스타가 있으면은 들어가서 보고 이 사람은 어떤 걸 하자면 따다닥닥 해서 바로 그냥 꾸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번 겨울 아주 따뜻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럼 안녕.